벙커원 특강. 안녕하세요. 예, 팬더입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명량해전. 예, 임진왜란에 관한 얘기인데 그냥 오늘 전쟁 얘기는 이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임진왜란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개괄적으로 지나갔는지를 그 얘기를 해보고 2부에서는 본 게임인 명량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미없더라도 제발 침을 뱉거나 뭘 던지지 말아주세요. 제가 지금 낮에 강연을 하나 띄고 와가지고 이순신의 명량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왜 나오냐면 간단해요. 이순신은 필승 아이템이에요. 대한민국 문화에 있는 모든 거에서 책, 영화, 드라마. 솔직히 말해가지고 영화 천군 있죠. 박중훈 나오는 거. 그거 제외한 모든 아이템이 다 성공했어요. 지금 여기서 또 다시 한번 PD 욕을 해야 되는데 또 묻어가겠다는 이 필승 아이템에. 근데 하는 사람은 정말 속이 쓰려요. 이순신 장군에서 까딱 말 잘못했다가는 어딘가에서 막 날라와요. 진짜 저번에 한번 제가 신문연재로 그때 누구 한 사람을 좀 안 좋게 썼는데 사료에 있는 그대로 썼는데 뭐가 날라오더라고요. 내려달라고. 근데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말 잘못하면 큰일 나지만은 한번 잘못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난중일기 계산형 가번현 탈영 치용인데 귀환포로 80여 명 도망 70명 대차자 전선 배치 그리고 주모자 2명 처형 발포수군 탈영 중 체포 처형 순천 거북선 격군 퇴수 탈영 중 체포 처형 항해 5명과 탈영병 1명 처형 탈영병 8명 체포 주모자 3명 처형 어부 막동 탈영병 30명 운송 중 발각 막동 처형 누가 한 거냐면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도 7년간의 기록이 아니고 계산년과 갑오년 1593년하고 94년 2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음 얘기를 한번 보시죠. 1592년 전쟁 기간이에요. 이때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임진왜란 7년간 우리 얼마나 싸웠을까요? 앞에 계신 분 여성 7년 내내 싸웠을 것 같아요? 7년 내내? 전쟁 기간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싸웠던 거는 임진년 딱 1년밖에 없었어요. 임진년 1년밖에 안 싸웠고 나머지 시간에는 별로 싸우지 않았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지리한 광화협상 했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땅을 4개만 달라 할지론 해가지고 4개만 주세요. 하삼도 하고 사도를 주고 사도 위는 선조 가져가라. 뭐 그렇게는 3, 4년 지지고 복구하는 동안 안 싸웠어요. 임진년 동안인데 그 임진년 1년 동안 우리 수군이 36명 정사예요. 10번 싸워가지고 수만 명을 때려잡았는데 그 사이에 부상자가 162명. 그러나 앞에 보셨죠? 2년 동안 이순신 장군이 목 쳐온 거는 이순신 장군 난중 얘기 보면은 목을 치는 애가 정말 많아요. 이따가 2부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툭하면 두들겨 패고 툭하면 목을 잘랐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 나쁜 놈 같은데 나중에 보면 실제로 많이 패요. 많이 죽이고. 문제는 어쩔 수 없음이에요. 어쩔 수 없이 목을 자르고 두들겨 팼어요. 그렇게 안 하면 수군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임진장초를 보면은 94년 4월 기준에 우리 조선 수군, 삼도 수군의 총 병력수가 나와요. 18,500명이라고. 그렇죠? 그 사이에 사망자가 1,904명이 생겨요. 우리 전사가 36명이었는데 감염자가 3,759명. 이게 무슨 얘기냐? 계산년 갑오년을 보면은 정말 충격과 공포와 헬게이트가 열려요. 왜? 왜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배고파서 죽고 전염병 때문에 죽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상은 좀 다르겠지만은 군대 갔다 오신 분 군대 에이 다 갔다 왔을 거면서 군대 갔다 오시죠. 거기서 국군병원 가보신 분 국군병원의 중요성을 아세요?
그러니까 현대전이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항생제가 나오고 현대전이 나오기 전까지 집단적으로 나오는 군대에서는 가장 위험한 게 뭐니까 전염병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위생이 있었고 무슨 방역이 있겠어요. 전염병에 죽는 애들이 세고 셌어요. 특히나 수군은 생각을 해보세요. 육군은 그래도 걸어다니는데 그 좁은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한 사람 감기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임진년 동안에 우리는 외군보다 무서운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전염병이었었고 또 하나는 선조와 원균이었죠. 정말 무서웠어요.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서워요. 농담 같죠? 이 부분만 알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헬게이트가 열리죠. 임진왜란이 나왔어요. 자, 질문 들어갈게요. 임진왜란을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뭘까요? 한마디. 한마디. 있으신 분한테 제가 커피 한잔 쏘겠습니다. 커피 하나 되죠? 커피 한잔. 임진왜란을 정리할 수 있는 답. 한마디. 딱 한마디. 커피가 걸려 있어요. 카라멜 마끼아또도 되죠? 카라멜 마끼아또 한 잔 걸겠습니다. 왜 이렇게 활발하게 좀 해요? 애인도 없다면서 지금. 없어요? 소개팅? 삽질? 삽질 나왔다. 공병대 출신이세요? 아니구나. 이순신이란 말은 하지 마시고. 임진왜란을 정리내리고 있었는데 얘가 만력제래요. 조총이고 조선기병인데 임진왜란을 정리해서 딱 한마디를 정리할게요. 임진왜란 7년 전쟁을 쌀이에요. 쌀. 임진왜란 7년 전쟁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쌀 때문에 싸웠고 쌀 때문에 죽었고 쌀을 어떻게 확보하냐의 싸움이었었어요. 거짓말 같죠? 사실이에요. 자, 쌀 얘기를 마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쌀! 남자분들이 아시겠죠? 쌀이 뭘까요? 간단하죠? 맛이 없는 짬장은 용서돼도 배식이 실패된 짬장은 용서할 수 없다. 먹어야죠. 쌀과의 전투였었어요. 자, 일부의 핵심은 쌀이고 조선, 일본, 명나라 이 세 나라가 이 쌀 때문에 어떻게 박터지게 싸웠느냐가 임진왜란의 전투였었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외군의 한양 진영로 쫙쫙 올라가요. 밤새워서 만들었대요. 아, 욕하고 싶다. 넘어갑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왔어요. 이게 진경로예요. 보면 알겠지만은 부산 동네에서 송상원하고 싸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지고 먹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없어요. 평양성까지 가는데 서울까지 한양까지 뚫리는데 20일 만에 뚫려요. 20일. 미친놈들이죠, 이건. 왜 그러냐? 보시죠. 일본군의 쌀 사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 나오기 전에 얘기를 딱 하는 거는 뭐냐면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우리 그냥 톨비 타고 가더라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동차로 진짜 밟으면 저 2시간 40분까지 간 적 있어요. 2시간 40분.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조선이란 나라가 딱 한마디만 해줄게요. 참 쓰레기 같은 나라였었어요. 어떤 면에서? 도로 교통 사정에서. 선방 간로를 비롯하여 모든 교통의 요지에서 길이 얼마였었냐? 좌우폭이 몇 미터였을까요? 예? 카라멜 맡겨 또 다시 걸어야 돼요? 폭이 2미터가 안 됐어요. 그것도 좀 대로로 뚫려있는 길에서.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런 2미터도 안 되는 폭에서 싸우면서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투였죠. 왜 그렇게 졌을까요? 그냥 여기 한번 배경 설명을 하자면 간단해요. 완벽한 기습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완벽한 기습이라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두들겨 패고 싸우겠다고 작정을 했을 때 완벽하게 기습을 해서 때려부신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임진왜란은 5년 전에 이미 예견이 됐었고 그거를 조선 정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한 방을 먹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째, 오판이죠. 잘못된 판단을 내려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둘째, 전쟁을 하는데 오판에 했으면 좀 생각을 달리하더라도 그 판단에 따른 전쟁 대비가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대표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6.25 때 북한한테 밀렸잖아요. 그렇죠? 이승만이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시 국부시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늘 하셨던 말씀이 그런 게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신지 아세요? 북진통일. 재미난 사실은 6.25는 1948년부터 시작됐어요. 무슨 의미냐? 그때 옹진반도나 그런 데서 막 총 쏘고 막 대포 쏘고 박격포 쏘고 전투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 전투가 일어났는데 늘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북진을 해가지고 통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애들이 저런 미친놈한테 무기를 줄 순 없다. 무기를 안 줬죠. 그리고 도망가요. 전쟁 나니까. 선조도 비슷해요. 우리 이길 수 있어. 준비를 막 해요.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임진왜란 터지기 5년 전에. 그러면 재미난 사실이 전쟁이 날 거라 이미 알아요. 알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하긴 했어요. 이상한 짓을 했었죠. 징비록 유성룡을 보면 유성룡이 쓴 유성룡 아세요? 유시원의 시조잖아요. 유성룡 아저씨가 있는데 유성룡이 징비록을 써요. 징비록을 보면은 애써 성을 쌓았지만 다 쓸모가 없었다라는 말이 남아있어요.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수군도 있고 육군도 있는데 일본 애들이 쳐들어오면은 성에서 공성전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열심히 잘 쌓아야지 라는 짓을 했어요. 바보죠. 그리고 우리 탕금대에서 멋있게 다이빙 하셨던 우리 신립장군님 그분이 하셨죠. 수군을 없애자. 정말 멋있는 발언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랬어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 그러나 선조는 말을 했었죠. 우리 열심히 잘 싸우고 준비해야지. 그런 다음에 명나라한테 일본이 쳐들어간다. 그 정면가도란 말 아시죠? 길을 빌려달라고. 근데 정면가도란 말을 했을 때 조선 조정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아세요? 이런 불직한 서찰을 받을 수 없으니 그 서찰을 내용을 바꿔주세요. 참 공손하시죠. 근데 문제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당시에 명나라에서는 조선하고 일본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명나라를 치는 줄 알았었어요. 왜? 5년 전부터 계속 대 정보가 들어와요. 오키나와 가보세요. 오키나와 인기 좋잖아요. 그 요즘 한참 드라마 때문에 뜨고 있었는데 오키나와가 당시 유구국이었는데 유구국 정부에서 몰래 조선을 피해가지고 중국에다 알려줘요. 일본이 쳐들어갈 준비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상인들이 일본을 갔다 와보니까 얘네들 좀 이상해 분위기가. 그래서 다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명나라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쟤네들이 쳐들어올 것 같아. 조선은 뭐하고 있을까. 근데 조선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당시에 명나라는 해금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외국놈들이 막 덤벼드니까 얘네들 막아야겠다. 그러니까 바다를 가지 마. 세월호가 터지니까 우리 해경을 없애자. 외국가 있으니까 바다에 나가지 마.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조선 애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우리는 조공국이고 명나라 최고 그러고 있는데 명나라를 때리겠다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20일 만에 한양이 뚫릴 때 명나라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의심을 해요. 저 새끼들 지금 20일 만에 뚫린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이란 나라는 명나라에서 되게 무서운 나라였었어요. 쟤들 잘못 건드리면 박살난다. 왜? 고려 시절에 우리 몽골은 박살났는데 우리 40년간 항쟁을 했대요. 그 내용 들어오면 좀 쓰레기 같은 내용이 좀 있어요. 그것까지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고구려의 수나라 당나라랑 그거 버텼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 초에 이성계란 애가 위화도 해군한 다음에 정도전이랑 손잡고 요동정벌 하겠대요. 요동정벌이 1차만 있는 게 아니고 2차, 3차도 있었어요. 이런 나라인데 아니 일본 그 조그마한 애들하고 몇 번 조총 쏜다고 도망갈 나라가 아니야. 20일 만에 도성이 뚫릴 나라가 아니다. 그런 의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뚫린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오판에 대한 기습이라고 들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선은 당시에는 게릴라 전투에 특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왜구가 아무데나 막 들어오는 거야. 왜구라는 건 해적지리잖아요. 오늘은 부산 쳤다가 내일은 군산 쳤다가 모레는 저쪽 평양 앞바다 가서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력을 다 분산 배치시켰어요. 더 재미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재승방약이라고 해서 여러분 예비군 갔다 왔죠? 남자분들. 예비군 예비군. 집에 있는데 전쟁 났대. 그러면은 딱 위에서 지휘관이 내려와. 다 보여? 다 모이는 거야. 걔들 가서 싸우는 거야. 예비군으로 싸우자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조선이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 군데 두 군데 뚫리면은 그냥 다 뚫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훈련하기도 전에. 그게 바로 조선이었었어요. 그래서 넘어가는데 일본군의 쌀사정이 나갈게요. 48만 명의 1년치 군량 확보. 이게 나고야상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1590년 6월 8일에 창원에 머무르고 있던 제6군 부장 안코쿠치 AK가 히데요시한테 편지를 보내요. 쌀이 정말 많다. 고니시 유키나가 평양성에 있는 쌀을 10만 석을 본 거예요. 그때 무릎을 탁 쳐요.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러다 나가마사가 항해도 일대에서 2만 석의 군량을 확보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배식이 실패한 짬장은 그냥 묻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일단 먹어야 되잖아. 일본에서 그 쌀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조선에 와서 먹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뺏어 먹어야 됐어요. 여기서 제일 재미난 사실이 짐을 싸고 있어요. 이게 순진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였냐? 일본 애들은 당시의 판단이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가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조선 정부가 싫으니까 돈 주면 쌀을 줄 줄 알았어요. 돈 주면 쌀을 줄 줄 알았어요. 진짜 걔네들 판단은 그랬었어요. 근데 얘는 돈을 줄 사람이 없어. 다 도망가. 도망간 건 좋아. 왜 창을 들고 덤벼드냐는 거야. 나라가 해준 게 없는데. 아니 선조가 해준 게 없는데 쟤네들은 왜 저럴까? 진짜 이해가 안 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지? 나 의병하는 거 보고 난 이해가 안 갔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나라면은 제가 만약에 저때 태어났으면은 의병까지는 아니고 이병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병. 지금 생각해봤는데 이병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병으로 나와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순진했었죠.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계산이 나와요. 아직까지는 괜찮죠? 들을만하죠?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232km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53km. 이야, 이렇게 간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야, 부산이잖아요. 서울이죠. 평양이에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지리적으로 갔을 때 보면은, 자, 좌우 2m예요. 요만한 거리. 2m 거리에 쌀을 실어 나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양성에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가 한 18,000 정도 있었었대요. 18,000명인데 해로에서 이렇게 자 보시죠. 일본에서 쌀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평양까지 가면은 어떤 거냐? 200섬. 쌀 200섬이면은 평양성에서 주둔하는 일본군이 3일을 버텼어요. 200섬이면. 그런데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부산에서 가덕도나 절영도에서 쭉 가면은 길어봐야 3일이에요. 바람 잘 타면 이틀. 이틀 만에 평양성까지 가요.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 2m짜리 가는 그 갈 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말이 500필이 필요해. 말이 500필. 500필이 필요하다는 거는 최소한 마부가 500명이 필요해. 말이 혼자 갈 수는 없잖아. 에? 리모트 컨트롤 할 수는 없는 거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수레가 500대가 필요해. 자, 문제는 가로 세로 2m야. 도로 폭이 일렬 종대로 쭉 가야 돼. 그럼 길이가 얼마 되겠어요? 최소한 1km. 그렇게 간다는 거야. 헛소리죠. 그렇게 가야 돼. 그런데 이거를 바다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이순신이 막았어. 바다로 못 가. 그래서 전쟁에 이긴 거예요.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다음을 넘어갈게요. 헬게이트가 오픈했대요. 자,
외군이 10리 또는 50리 사이에 영책을 건설, 경비병력을 상주했다. 두 번째, 1592년 겨울부터는 비각, 연락병이에요. 그러니까 문서수발병, 중대장 옆에 있는 애. 걔가 한 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병 3, 40기, 보병 100, 200명이 릴레이 호송을 해야 됐다. 부산, 서울, 보급로 이동 시 기본 단위 병력 800명 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임진왜란을 이기고 나서 선조가 전쟁 장군들에는 포상을 하게 돼요. 아세요? 그 포상을 할 때 보면은 선무공신이 있고 호성공신이 있어요. 선무공신이 뭔지 아세요? 잘 싸워서 상 주는 거예요. 근데 1등이 이순신, 권율, 또 한 명이 누구? 원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호성공신. 호성공신이 뭐냐면은 선조 붙잡고 손잡고 의지까지 도망간 애들. 거기에 누가 껴있냐면은 허준. 침나줬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게 별자사활. 별자사활이 뭔지 아세요? 그 서리들. 붓을 갖고 와라. 예, 달려가고. 종이가 필요해. 예,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껴있는 사람이 마이. 마이가 뭔지 아세요? 드라마 마이 말고. 마이. 말 치료하는 사람. 마이가 껴있고 신성군. 신성군이 누구냐면은 선조 아들. 전쟁 중에 죽었거든요. 죽었다고 불쌍해서 공신자리를 하나 줘요. 근데 선무공신은 18명, 호성공신은 86명. 말도 안 되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조선에 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죠. 우린 전통이 있어요. 그런 거에서 전통이 잘 돼 있어. 이 얘기를 왜 하냐. 당시에 선조가 조선왕조 실록에서 얘기했었던 게 우리나라 장수들은 적을 깨부시는데 요만한 공도 없었다. 그리고 오로지 이 모든 승리는 천병을 구원한 자기 몫이다.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청병예고를 했다. 명나라 이효송하고 뭐 유정이나 그런 애들 와가지고 걔들 5만 명이 와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개소리를 하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쌀 얘기하니까 이해가 가시죠. 조선에서 임진왜란 이긴 이유는 두 가지예요. 보급로를 끄는 거야. 첫 번째가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남해를 제압했어. 배 한 척에 200섬을 두면 되는데 그거를 육로수송을 하게 만들어. 말 500마리 끌고 가가지고. 그런데 그 500마리가 못 가. 왜? 의병들 때문에. 우리나라 의병들, 우리나라 백성들이 참 이해가 안 가. 담배값이나 올리는데 말이야. 자, 10리돌 오륜신의 영책을 건설했다. 뭐냐? 주둔기지를 만든 거야. 의병들이 툭 하면 쳐들어와가지고 각재우 같은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박살 내는 거야. 각재우가 이해가 안 가. 전쟁 터지고 한 달 만에 왜 의병을 만드냐고. 나라가 해준 게 뭐 있다고. 연락병 한 명을 못 보내요. 100명, 200명이 왔는데. 보급로 단위병력이 800명이 무슨 소리냐? 800명 언더면은 야, 싸워볼 만한다. 의병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애들이 밥을 못 먹어. 죽으려고 그러지. 헬게이트가 열린 거예요. 자, 내려갈까? 자, 8월에 현주소. 넘어갑시다. 이게 무엇이냐? 부산 동네 하시바 히데카스 8,000명. 자, 단위 모리토메 1,000명, 500명, 5,600명, 2,300명, 3,000명. 이게 뭔지 아세요? 경계병력, 경계병력. 경계병력, 각 지역에. 왜? 아씨들이 쌀을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의병들이 치고 나오니까 얘네들이 평양에 병력을 몰아붙여가지고 평양에서 의지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병력이 끊긴 거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임진왜란 때 1차 총병력이 15만 8천 명을 끌고 와요. 15만 8천 명을 끌고 왔는데 주둔지 경계병력 10만 명을 써버린 거예요. 싸울 애들이 없어. 근데 10만 명을 안 뿌리면은 우리 쌀을 못 먹잖아. 다시 말하지만은 배식이 실패한 짬장은 죽는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평양성에서는 5만 명이 올라가야 되는데 평양성에 고니시 육교나가가 그 병력 가지고 한 18,000 명 가지고 버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593년 3월 3일. 이야.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평양성에서 다 내려와. 다. 함경도 간해하고 다 내려와. 내려와가지고 서울에 다 모여요. 17장이 모여. 조선에 출병한 17명의 장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기 전에 병사들 남아있는 숫자를 고민해봤어요. 보니까요. 18,700명 데려갔어요. 그런데 12,071명이 죽었네. 22,000명 데려갔어요. 8,864명이 죽었어. 11,000명 데려갔어. 3,679명이 죽었어. 얘는 15,700명 데려갔는데 6,148명 남았어요. 얘는 만 명에서 4,600명이 죽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임진왜란 안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조선군 맨날 판판이 깨지잖아요. 근데 조선군이 밀린 거는 평양성 전투 때까지 해가지고 한 2, 3개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밀고 내려온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이 왜 서울에 왔냐?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쌀이 없어서. 두 번째, 추워서. 농담 같죠? 정말이에요. 왜 추웠냐? 일본에 시코쿠 지역 가보신 분들 아시겠죠? 그쪽 얘네들 보면은 훈도 씻고 있어요. 여름에. 덥잖아. 습하고. 와봤어. 간단할 줄 알았어. 존나 추워. 너무 추워. 춥고 배고픈 거지야. 내려가고 싶어. 밥도 안 줘. 그래서 서울에 내려왔어. 왜? 명나라도 내려오고. 응? 일본에서 쌀을 와야 되는데 무슨 의미였냐면은 일본의 전략 전술은 아주 간단했었어요. 우리 교과서 많이 보면 수륙병진 전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전략이었어요. 수군하고 육군하고 같이 올라간다. 수군이 진격하고. 우리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한양을 점령했다고, 일본군이 평양성을 점령했다고 우리가 뭐 전국토에 뭐 80%를 먹었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선이야 선. 경부선만 타고 올라간 거야 얘들이. 경부선만 타고 쭉 올라가서 개성 찍고 평양까지 올라갔어요. 선만 유지하는데 10만 명이 동원된 거야. 싸우는 애들은 몇만 안 돼. 더 중요한 사실은 밥도 못 먹어. 자, 진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 교통사정을 다 알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냈을 때 얘가 참 똑똑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통역해가지고 연세대학교 그 외국어 과정을 수료하는 한 140명을 뽑은 거예요. 한국어 통역관을. 한국어 통역관 다 뽑았고 얘를 다 뽑아가지고 각 부대에 다 배치한 다음에 열심히 잘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해가지고 간 다음에 육군이 찍고 그러면은 일본에서 1군이 15만 8천 명이 가고 2파가 있어요. 나고야에 11만 명은 대기해놨어. 걔들을 쌀하고 같이 실어서 배를 타고 올려보내는 거야. 평양까지. 왜? 한국 조선은 도로사정이 2미터. 의병들이 다 덤벼. 방법은 돌아가는 거. 근데 그 돌아가는 거를 이순신이 막아. 배가 고파.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었냐. 징비록에 보면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데 평양성을 때려잡은 우리의 고니시 유키나카 장군이 의주에 있는 손주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10만 명이 평양성에서 이제 바로 올라가면 너 뭐 할 걸래? 항복하라는 소리지. 일본은 되게 순수했었어요. 아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애들이야. 무슨 얘기냐? 성을 따면은 성을 따서 낙성을 시키고 영주를 잡으면은 일본은 전국시대 그랬잖아요. 그러면 배를 가르든가 항복을 하고 끝이 나잖아요. 우리는 도망을 가. 도망갈 줄 몰랐어. 생각 외야. 어 이거 뭐지? 어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 도망간 거는 정말 잘 도망갔어요. 아 정말로. 서울을 지킬 수 없었거든요. 그럼 도망을 가야지. 그런 전통은 이승만 대통령까지 이어져요. 훌륭한 전통이죠. 자, 고니시 유키나카가 그래요. 편지를 보내요. 우리 10만 명 간다. 구라가 아니에요. 왜? 나고야하고 일본에서 10만 명이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10만 명이 부리면은 이제 병력을 모아서 명나라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순신이 막았어. 그때 선조는 뭐 했었냐? 망명하고 싶어. 명나라에다가 요동 내부책이란 걸 내버려. 명나라 하신 데 가서 요동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오지마 이 새끼야. 그러면서 하는 말 한 번만 더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불쌍하지. 비빈을 포함해서 100명만 와라. 오지 말란 소리지. 왕이 가는데 100명만 간다. 말도 안 되지. 우리 근혜 대통령 가시더라도 몇 명이 가는데 치사치를 한국에 꽉 차서 가잖아요. 자, 문제는 이렇게 점호를 하고 나서니까 굶어 죽은 거예요.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배고파서 이러고 앉아 있으니 이때
일본에서의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이게 뭐냐면은 17명의 일본 측 장수들이 해 앞후에 정세 보고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일본 애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편지를 보내요. 자, 볼까요? 서울의 군령으로 죽을 만들어 먹으면은 4월 11일까지 지탱할 수 있다. 3월 3일 날 보낸 거예요. 자, 한 달 두 번. 부산에서 군량 수송은 10일이 더 걸리면 육루어수로 양쪽 다 모두 어렵다. 그렇죠. 의병들하고 이순신 장군이 있으니까. 현재 서울로 전 병력이 직결 중이다. 수만 명 정도의 조명연합군 공격은 방어가 가능하다. 이게 당시에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보낸 문자예요. 문자를 찍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선조였으면 버텨 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에 잔뼈가 굵은 애예요. 판단을 내리죠. 내려와라. 임진왜란에 대해서 일본이 점령한 조선의 용토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간단해요. 경상도 지역. 경상도 지역 일부 정도가 개들이 먹었었고 우리 일베들이 정말 싫어하는 전라도 있잖아요. 임진왜란의 승부는 뭐였었냐? 전라도를 지켜서 그래요. 전라도가 버텼기 때문에 조선이 버틴 거예요. 여러분은 문명국 조선이란 나라의 힘을 가소평가하는 수가 있었는데 조선은 파발이 있었어요. 당시에 봉수대가 있었었고 가장 무서운 거는 우리 과천 종합청사에 있는 우리 수많은 공무원들 그 공무원들의 힘을 무시하면 안 돼요. 공무원 연금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데 훌륭하신 분들인데 왜냐면은 관료체계가 있다는 거 뭐냐면 비상사태 때 건재를 유지할 수 있고 체제를 수호할 수 있어요. 왜?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죠. 전라도를 지키고 국가의 신경망이라는 통신망이 유지되어 있고 관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하냐? 의병을 만들어. 전임 관료들이. 그리고 얘네들이 쌀을 갖고 있고 뭐를 해야 되는데 진짜 문제는 얘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전라도 주민들이 당시에 뺑이를 쳤죠. 쌀 대고 군대 대고 뭐 하라는 거 다 까라는 거 다 하죠. 그리고 버림받아요. 간단히 말할까요? 우리 충성을 하지 맙시다. 국가에. 저 내일 모레 민방위 간대 정말 빡쳐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얘네들이 경상도로 후퇴를 해요. 그렇죠? 이 후퇴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재밌긴 한데 여기 패스. 왜? 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음을 넘어갈게요. 명나라의 쌀 사정을 얘기할게요. 자, 조선왕조 실록에 난 거예요. 상경을 입고서 아직까지 망하지 않은 줄 블라블라블라블라. 천병이 이제 소탕할 것이니 국왕께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블라블라블라. 구원병이 언제쯤 오겠습니까?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올 것입니다. 천병 10만가량 이제 도착할 겁니다. 그러나 천리길은 양식을 운반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을 가지고 쌀로 하십니까? 쭉쭉쭉쭉 나가죠. 재산이 된다는 위로움을 알지 못하는 은양이 있다더러 쌀로 받고 군량을 만들 수가 없소이다. 개소리죠. 못 알아듣겠죠.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명나라에서 야 일본군이 저렇게 많이 오는데 야 우리가 한 10만 보내줄게. 그러니까 선조가 그래요. 10만 너무 많아요. 5만만 보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하니까. 왜? 걔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 일하러 왔는데 밥은 줘야지. 노가다 뛰라고 하면 밥은 주잖아. 쟤들 왔는데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조선이 당시에 뭐였었냐니까 요동까지 넘어오는 거는 우리가 먹일 테니까 압록강 넘어가면은 우리가 먹여 살려라 니네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요 은양이란 말이에요. 요거 진짜 전쟁사 강의하면서 자본론까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당시에 명나라의 보수 체계는 월량 월급을 줬어요. 은을 1.5냥을 줬어요. 그거를 조금씩 떼내요. 그 정량이라고 정은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떼가지고 그걸로 쌀도 사 먹고 마초도 사 먹고 PX 가듯이. 그런데 당시에 조선에는 뭐 했었냐? 은을 주면은 배를 갖고 와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배, 쌀, 물물거라밖에 몰라. 바보야 바보. 그랬었는데 당시에 1년 동안 조선에서 거래되는 은의 양이 많아봤자 수천 냥 정도였었어요. 근데 당시에 5만 곱하기 5만 명이 왔으니까 1.5로 해보세요. 7만 5천 냥이 도는 거야. 한 달 내. 한 달에 7만 5천 냥이 도는데 당시에 명나라의 보수체제, 군수체계는 군상이라고 상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쌀도 주고 뭐도 팔아주고 그런 거야. PX를 차려야 되는데 팔 물건이 없어.
왜? 가난하니까. 조선은 가난해요. 돈을 몰라. 은을 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정말 가난했죠. 근데 이 은이 이 음진란 7년 이후에 조선의 경제체를 확 뒤집어 엎어놔요. 왜? 은을 써보니까 물물 거래하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고 돈을 써야 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상거래가 엄청나게 발전돼서 숙종 시절이 되면은 전부 다 장사하러 와요. 인생 멋있어. 장사가 최고야. 농사 안 지어요. 이게 바로 임진왜란이 우리 조선에 갖춰준 하나의 자본주의를 안겨준 최초의 시작이었었어요. 임진왜란이 조선 사회에 안겨준 하나의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라긴 그렇고 문화적인 쇼크가 있었다면 첫 번째가 돈을 쓴다는 거, 두 번째가 삼국지였었어요. 삼국지. 명나라에 들어오면서 삼국지, 서유기, 금병매 뭐 그런 거 갖고 온 거예요. 보고 나서 애들이 뭐 했냐? 정기술이 등장해요. 정기수. 정기수가 뭔지 아세요? 저를 보면 알아요. 여러 앞에서 떠들고 있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책을 읽고. 자, 이때 관우가 나타나요. 언얼도로 보고 있잖아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벌게.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시대가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명나라 애들 때문에. 이때 보겠지만 그건 중요치 않아요. 우리는 가난한 데에 방점을 찍으면 돼요. 우리 가난했어요. 당시 어떻게 썼냐? 간단한 계산을 해볼게요. 조선 정부 평상시 1년 세입이 60만 석이었어요. 그런데 이효성의 명나라 파병 규모가 4만 5천 명, 정확하게 4만 3천 500명 정도 됐는데 얘들이 1년치 군량이 48만 6천 석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80조였는데 340조 정도를 미군한테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우리 가난한데. 진짜 가난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먹여 살려야 돼. 여기서 나와요. 비변사는 10월 말에 의지부터 블라블라블라 좁쌀 5만 녀석과 콩 3만 3천 녀석과 5만 병력이 5일 군량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이게 유성룡이 쌀을 깔아놨어요. 쌀을 깔아준 거야. 먹어 살리려고. 근데 이게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뭐냐면은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 명나라 5만 명 되는 우리 뭐 먹고 살아? 근데 쌀이 없어서 때려요. 명나라 애들은. 호부조사 애자신이 군량이 조달되지 않는다고 관량과 김흥남 등을 권장치다. 자, 여기 보면 호조 참판이죠. 차관을 두둑에 맞는 거예요. 의지목사 황진의 공장을 때렸다. 누구냐? 애자신. 예, 명나라인데 우리로 치면은 누구로 칠까? 한 소룡 중령? 소룡 중령 정도 되는 애가 우리 재무부 차관을 두둑에 팬 거야. 더 재미난 얘기 해줄까요? 손조가 있어. 손조가 가는데 명나라에 있는 꼬북 몇 명이 병사들 2등병 3등병이 손조의 말을 세게 때려. 손조가 윽 말에 떨어질 뻔했어. 근데 아무 말도 못했어. 더 재미난 얘기 해줄까요? 유성룡. 유성룡이 임진란 내내 했었는데 그게 뭐냐. 최찰사가 됐어요. 최찰사가 뭐냐면은 전쟁을 총지휘하는 총사령관. 그런데 다짜고짜 명나라 병사 몇 명이 달려와서 말을 끌고 끌려와. 어디로? 명나라 사령관 앞에. 이효성 앞에. 그러다가 영문 그냥 가봐. 그냥 끌려가. 그러고 제일 재미난 얘기가 박진이라는 애가 있어요. 박진. 그 조선왕조실록에도 좀 나와있는 애였는데 장군이야 장군. 잘 싸우는 장수. 근데 얘가 정유재란한테 죽어요. 왜 죽었냐. 명나라 장군 이름도 없는 애가 두드겨 팬 거야 걔를. 왜 팼는지는 몰라. 일단 때렸어. 근데 늑골이는 어디가 좀 맞았나 봐요. 부러져서 신음신음 할 때가 죽어. 손조가 잘 싸운다 했던 애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군령권이 명나라한테 넘어가서 그래요. 자, 한국이랑 비슷하죠. 전통이야. 우리나라 전작권 넘어간 것처럼. 우리나라 참 이런 건 안 배워도 되는데 이런 거 안 쫓아가도 되는데 그 전쟁에서 남의 힘을 빌리면 바로 이런 일이 터지는 거야. 쌀도 이렇게 쌀이 없어서 재무부 차관이 가서 중령한테 두드겨 맞는 이 그지 같은 세상. 4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어떡하겠어. 이 땅이 살았는데. 넘어갈까요? 쌀 때문에 이제 조선군 어떻게 지내볼게요. 조선군이 1593년도에 보고를 한번 보니까 17만 2400명이었어요.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의병 규모가 2만 2600명이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좀 종종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의병이 7년 내내 싸웠던 거 아니에요. 1592년 1년만 싸웠어요. 그리고 전부 다 해체되거나 관군에 흡수돼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계사년 1593년부터는 바보가 돼요. 왜? 배가 고파서. 진짜
쌀을 줘야 되는데 쌀이 없어. 쌀이 어디 갔을까요? 명나라한테 갔지.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당시에 조선은 농업국가였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농업국가는. 봄 되면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뿌리 17만 2천 명이 군대로 다 끌려갔어. 더 큰 문제? 전쟁하느라 땅이 없어. 왜?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1년 평균 예산이 60만 석이었는데 60만 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60만 석이 안 나오는데 그 상당 부분을 명나라가 가져가. 그럼 얘네들은 어떡하냐? 우리에게 보았잖아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주로 활동이 뭐였습니까? 첫째, 쌀을 날라. 명나라 애들이 전쟁을 가면은 조선 강군은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쌀을 날라. 왜? 길이 좁으니까. 이런 거는 조선군이 해야 돼. 더 큰 문제, 의병들이 일어나.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일어나가지고 우리 싸우겠어요. 그럼 먹여는 줘야지 사람이. 우리 그 건설 현장 가보면 한밭집 가서 밥은 주잖아. 밥을 안 주니까 의병들이 못 싸워. 해체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조선군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쌀의 문제, 쌀의 문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고난의 행군. 정말 고난의 행군. 아닌 것 같죠? 들어보실까요? 우리나라의 식량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과 허락받은 이만성 스스로 블라블라블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집안 기근을 구정해 블라블라블라. 자구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어찌 블라블라블라. 현재 보고 식량이 없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어. 사원부에서 얘기하는 게 서울을 수복하고 들어갔을 때 하는 말이 우리 애들끼리 인간적으로 서로 잡아먹는 걸 하지 맙시다. 진짜 그래요. 백성들끼리 서로 잡아먹어. 식인. 왜? 배가 고파서. 더 큰 문제 얘기해볼까요? 지방요소를 볼까요?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어 여자와 어린애들은 마음대로 바깥 출입조차 못한다. 굶어 죽은 시체가 쌓이면 사람들이 다투어 그 시체의 살을 떼어먹었으니 또 쌓인 시체가 들판에 가득해진 것도 장사 지는 데가 없었으니. 자, 설명해드릴게요. 앞에 얘기는 뭐냐면은 조선이 쌀이 없으니까 청량사라고 해서 명나라를 가서 쌀 좀 주세요 한 거예요. 다른 거 줄 테니까 쌀 좀 주세요. 근데 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요동 지역에 대기근 흉년이 들었네. 중국도 우리도 쌀이 없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니까 서로 굶어 죽고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전쟁이 터지니까 땅이 없고 병사로 징발하니까 농사를 못 지어요. 이런 상황에서 쌀이 생겨요.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명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게 없어. 그러니 하는 게 뭐냐? 사람을 먹어. 이게 임진왜란이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임진왜란에는 임진년 1년이랑 정유년에서 정유제란의 그 이기를 빼고 나서 1593년서부터 지금까지는 그 이후 정유년까지는 쌀과의 전투였었고 전염병과의 사투였었어요. 별로 싸우지 임진년하고 정유년 빼고는 그렇게 크게 싸운 적이 없어요. 왜? 배가 고파서 양쪽 다 싸울 수가 없어요. 쌀이 없어. 자, 그 다음에서 밥은 먹고 다니냐 이게 뭐냐. 우리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밥을 먹었냐라는 얘기인데 빨리 끝내야겠는데? 아닌가? 더 할까요? 한참 남았는데 큰 비가 종일 내렸다. 군량 130성 9마를 나누어 주었다. 이게 넘어가죠. 송화령에 맞아 고기를 잡아 군량을 산다. 자, 비가 그쳤다. 청어 1312루물 쭈라블라 넘어가죠. 아침에 말다가 저녁에 블라블라라 살 230 다시 잡아 198성은 32성 줄었다. 감자도관검으로 정하여 보냈다. 자, 이순신 장군은 그 당시 뭐였냐? 자력갱생을 하셨어요. 둔전을 치고.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130석 9마를 나누어 주었다. 200석은 바쳤다. 송아리 고기를 잡아 군량을 쌌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다 읽어보신 분? 난중일기 아무도 없죠? 전문을 내용을 한번 나눠볼까요? 이순신 장군이 거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첫째, 나는 활을 잘 쏜다. 둘째, 원균은 개새끼다. 3번, 나는 아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 4번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 어서 뭐 그 천박하게 턱이 뭐야. 그건 조금밖에 없어요. 난 4대 1은 좀 충격적이었어. 그런데 근데 그 얘기 말고 이순신 장군을 보면 난중일기가 정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전 진짜
이순신 장군의 가장 재미난 부분이 뭐였었냐니까 제보고 이순신 장군을 현대 인구를 하면은 미생에서 보면 인사부장이나 재무부장 정도로 생각을 해요. 깐깐한 인사부장, 깐깐한 재무부장.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서 인물평가가 나오면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모두 까기 인형. 이순신 장군에 안 까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선조 빼고, 선조 까면 잡혀가니까. 빼고 다 까. 다 까, 다 까. 그 모두 까기 인형이고, 그 다음에 재미난 게 뭐였습니까? 이런 꼼꼼함이에요. 돈 버는데 환장했어. 왜? 자력갱생을 해야 되니까. 자력갱생만 하면 상관이 없으니까 둔전을 해요. 질교력을 배워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 소금을 구워서 팔아. 그리고 청어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팔아요. 이게 누구냐? 이순신 장군이에요. 왜? 중앙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줘요. 안 주는 것도 좋으면 좋은데 뺏어가. 뺏어가. 선조가 그래요. 종이가 없어. 종이를 갖다 줘야 돼. 조총을 좀 가져다 줘. 노획한 거 가져다 주죠. 쌀이 없어. 쌀을 가져가. 악권이 뭔지 아세요? 화약. 1592년이 끝나고 나면은 조선 수군이 1593년 1월이 되면은 1년 동안 신나게 대포를 쐈잖아요. 화약이 없어. 비축량이 다 떨어진 거야, 화약이. 이 화약이 떨어진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들이라면은 중앙에서 줘야지 보급이. 중앙이 안 줘. 이순신이 화약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육군에서 화약을 날래. 왜냐하면 걔들도 신기전 쏘고 걔들도 천지 현황포 쏴야 되잖아요. 화약을 달래. 근데 조정에서는 화약을 안 줘. 왜? 주체사상이 충만한 거야. 김일성이 김일성. 네가 알아서 열심히 주체사상 주체적으로 만들려고. 자력갱생. 고난의 행군. 이순신 장군은 진짜 여기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30성 9마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32성이 줄어들었다. 198성 바로 잡으면 30이 줄었다. 진짜 꼼꼼해요. 나중에 얘기해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쌀을 가지고 두 달을 버티냐? 그걸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심각한 얘기는 이따가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자기 군사를 나눴는데 나중에는 화약이 부족해지니까 주변 육군들이 다 뺏어가요. 나눠주는 거야. 근데 이순신이 맞죠. 왜? 육군도 뚫리면은 전라도가 뚫리면 자기도 위험하니까. 여기서 생각을 한 게 무엇이냐? 화약을 우리 만들어보자. 진짜 만들어요. 초전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있었을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준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의원을 보내주세요. 군의관이 필요했던 거야. 1593년부터 95년, 94년까지 2년 동안에 전염병이 엄청나게 돌았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도 알아 누웠어. 한 10일 동안. 그때 동안 뭐 아까 봤죠? 뭐 관염자가 몇 명이고 뭐 죽는 애가 그러니까 의원을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나는 게 석유왕을 보내달라는 말을 해요. 석유왕. 화약을 만들 때 들어가는 게 염초. 염초는 우리가 초전법을 만들었어요. 그때. 되게 웃겨요. 없으면 궁하면 통한다고 군대에서 까라면 깐다고 다 만들더라고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맛이 들리니까 계속 까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유황을 못 만든 거야. 유황은 국가에서 지급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이순신 장군 그렇게 하면은 그걸 또 만들어. 이 사람이 참 고지식해.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삥도 뜯어요. 이순신 장군을 먹고 살려고. 왜 그랬냐? 아, 이렇게 삥이라는 표현 쓰면 그런데 솔직히 삥이에요. 보호세를 만들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명량. 명량해전 있잖아요. 그 전후로 생긴 거예요. 왜? 열심히 막 모아놨는데 원균이 한 큐에 다 말아먹어요. 없어. 미천이 없는 거야. 애들은 막 쌀 달라고 덤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백성들이 해로 통행척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이 첩을 가지고 있으면 오케이. 통과. 없으면 니네는 간첩섬이야. 잡아 가둔 거야. 왜? 조선 정부에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군량을 확보해서 됐어요. 왜? 군량과의 싸움이었었거든. 이순신 장군은. 둔전 쳐가지고 쌀도 만들고 화약도 만들어서 만들고 종이 찍어다니면서 종이도 찍어서 갖다 바치고 훌륭한 장군인데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웃기는 게 뭐였었냐면은 이분의 행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되면 선조가 쓰레기 같죠? 이순신 장군이 선조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희 개새끼 나왔다. 아 용기 있게 말해봐. 이순신 장군이 뭐 같아요?
개새끼라고 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얘기 보면 정말 골 때려요. 이 사람은 철저한 원리 원칙주의자다가 정말 바른 생활 소년 같은 모습을 딱 보여줘요. 이분의 행장록을 보면은 통제형에 보면 쌀 500섬을 절대 안 쓰는 게 모아놨어요. 쌀 500섬을. 왜 가지고 있었냐? 만약에 의주가 무너지고 선조가 더 이상 파천할 길이 없으면 이쪽으로 오시면 그 선조를 모셔야 된다고 500섬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망골레라고 있어요. 선조가 있는 곳에 있으면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에 보면 지방관은 못 보잖아요. 매달 1일하고 15일에는 임금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절을 하는 예를 해요. 이순신 장군은. 그 바쁜 와중에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은 그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그 배설이라고 혹시 명량 영화 보셨죠? 명량에 보면 도망가는 있잖아요. 거북선 불태우고 도망가는 게 배설 장군. 그 거기서 보면 교지가 내려오는데 배설은 숙배를 하지 않아요. 예를 안 표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순신이 굉장히 대노해요. 이순신 장군은 원리 원칙적으로 자기가 임금에 충성을 다하는데 선조는 버렸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중앙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삥을 뜯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 다시 또 삥을 뜯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임진왜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가 가세요? 이해 안 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서 다음 얘기를 하면 커피를 먹으라는 얘기를 꼭 해달래요. PD가 커피를 한잔 먹어야지만은 벙커가 돌아간대요. 차비라도 건질 수 있게. 여러분 커피를 많이 사드세요. 자, 10분 있다 오겠습니다.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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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